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특정인들이 많은 배당 수익을 받은 이 특혜 의혹을 놓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이들 사이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고 이 금품 로비와 관련한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천억 원대의 배당 이익을 놓고 또 이 개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로비 또는 이 관과 민간의 유착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자 이들 사이에 수천억 원의 돈이 뿌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들 사이에서 그 금품 로비가 있었고 이 로비를 증명할 만한 녹취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천화동인 이 1호에서 7호까지 이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본 사람들, 1000배의 수익을 본 사람들이 지금 뭐, 김만배의 누나, 부인, 또 여기 관련되는 그, 남욱 변호사, 이 핵심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 그리고 이 정영학 이 회계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의 회사 후배였던 배모 기자, 자, 이들이 이 관계되어 있고 이들은 수익을 본 사람들이고 자 이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관계에 즉 성남시나 또는 그 관련 기관에 로비를 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로비 관련해서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정영학 이 천화동인 5호 이 그 투자한 사람인데 정영학 관련해서 녹취 파일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녹취 파일이 있고 로비를 했다 하는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이 성남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그동안 아주 느림보 수사를 되도록 하지 않고 있던 검경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자, 이것 또한 특검을 하라고 압박이 거세지고 또 곳곳에서 이 언론사의 취재가 들어가면서 이 정황이 폭로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검찰이 쫓기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 등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사장 직무 대리는 2010년 성남 이 시설관리공단 현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기획본부장 임명 이후에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또 2015년 화천대유 측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핵심 인물입니다. 자, 이 동아일보 취지를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형사부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녹취 파일 등에 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금품 로비가 있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금품 로비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천화동인 관련해서, 그 소유주로부터 이런, 녹취가 나온 그런,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게 뭐 로비가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여기 관련된 사람들, 이 소유주, 천화동인 소유주 가운데서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증거 보존을 위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출금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검찰은 녹취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이미 남욱 변호사는 출국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키맨 중에 한 사람이 남욱입니다. 남욱이 이 화천대유에 돈을 유치하도록 뭐 SK의 최기원 행복남눈재단 이사장으로부터 400억 원을 투자받는 빌리는 뭐 그런 데 관여되어 있고 남욱은 과거에 위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역시 이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했고 그때에 자기 부인까지 그 사업에 이사로 등재를 시켜서 MBC 기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현직 기자가 그렇게 했다 해서 지금 MBC에도 발칵 뒤집어졌는데 MBC에는 이 부인은 사표를 냈고 지금 미국으로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떠나버려서 잠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적하기 전에는 또 강남에 300억 원대의
역삼동에 건물을 취득해 놓고 갔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등 이 건물을 사놓고 또 다른 재투자를 하고 지금 뭔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공모해서 참여했을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와 공공수사 2부를 중심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여러 검사를 파견받아서 10여 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지난해 1월 법무부는 특별수사본부 등 비직제 수사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다수가 접수되고, 또 이렇게 지금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공수처와 경찰청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그러나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경제범죄수사부는 옵티머스의 펀드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로서 옛 특별수사 제4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 중에 본류에 해당되는 대장동 사업자 이 선정과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서 횡령과 배임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사업 선정과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서 횡령 배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 하면은 이게 앞으로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대상이 커집니다. 이재명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명 뭐 유동규 할 것 없이 지금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또 이 변호사들 가운데 법조인들 가운데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했다고 알려진 뭐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등에서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도 왜 자문을 하게 되는지, 무슨 로비에 방패막이를 한 것도 아닌지, 앞부분에서 역할을 한 것도 아닌지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특수부가 지금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이 사업을 맡아서 민간인 주도로 사업을 될 수 있도록 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그리고 유동규 뭐 이런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성남의 뜰 특수목적법인이 있습니다. 성남의 뜰이라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하고 또 민간 컨소시엄이 투자하고 화천대유도 1% 지분을 갖고 투자한 그야말로 이 시행사인데, 여기에 초대 대표이던 최모 씨는 지금 천억대의 뭐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처발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처발랐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뭔가 수사가 될 가능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관련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승문 전 대표 등의 자금 내역 등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을 모두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뭐, 주거지 경찰이라고 해서 용산경찰서에 보냈다고 하니까 용산경찰서 자체가 이게 수사할 역량이 되지 않는 이 큰 규모인데, 이 경찰이 니엇니엇 하다가 그것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 거래가 이상하다 하는 통고를 받고 5개월 동안 뭉갰다가 그나마 지금 이제 다시 경찰 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하니까 경찰 수사를 정말 믿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찰은 지금 최근에 김만배와 그리고 이승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정식으로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입니다. 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뭐 검찰은 본격화 수사를 들어갔는데 제대로 믿을 수 있을 수사인가.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에 더욱더 무기가 실립니다. 특검을 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 수사를 한 기관들에게도 또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